우선 화랑의 콤보 루트는 별거 없습니다. 어퍼, 개다리, 에어팡, 플래싱 6으로 후에 이렇게 6 플라 잡고 앰플 팝킥 대시 셋업 후 8버트가 9콤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게 가장 안정적입니다. 안정성 부분에서도 딜링도 잘 나오고 여러분들이 익혀야 될 테크닉이라는 거는 대시 셋업 정도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대시 셋업 쓰는 팁은 제 유튜브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맨풀 콤보 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콤보를 이어가시면 되고요. 동일하죠? 그리고 소전 컵킥 루트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다 동일합니다. 뭐 여기서 응용 버전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는 한데 어퍼 콤보 루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루트도 있다 정도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맨플러 콤보도 동일합니다. 다 똑같아요. 그냥 뛰어 나서부터는 이것도 이제 아까 이 기술명이 신손에이도기가 기술명이 랩터크로우라는 기술이거든요. 이 기술은 주의사항이 6타 토네이도를 유발할 때 항상 딜레이를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대시해서 딱 저 하이킥 후딜이 풀릴 때쯤부터 입력을 하신다고 느끼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안정적으로 들어가죠. 콤보루트는 이런 식의 콤보루트도 있으니까요. 초스카이 콤보루트 중에는 초스카이 때린 다음 개다리 에어팡 2타만 대해야 됩니다. 이걸 약간 개다리에서 입력하는 느낌으로 사용하시면 성공 확률이 점점 올라가네요. 개다리에 살짝 선입력을 하시는 게 포인트. 아무튼 초스카이 9콤이라기보다는 난이도비 데미지 잘 나오는 콤보 같은 경우에는 요 콤보 루트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의사항 한 가지는 초석을 쓰고 대신 깡펀치를 쓴 다음에 이거를 너무 막타 스크리기를 계속 연타하고 계시면 이런 식으로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살짝 여유를 주고 저기 2타째가 맞았을 때 돌케 2타가 맞았을 때부터 3타를 입력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콤보 안정성이 올라가게 될 거예요. 요런 느낌으로 요거 콤보 변형 루트로는 뻥펀치 대신에 미클 쓰는 방식이 있는데 데미지가 조금 더 올라가는 대신 난이도도 살짝 더 올라가게 됩니다. 대신 딜링은 확실히 좋아지게 되고요. 3 정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또 콤보 루트가 오플 콤보 셋업 풀첸 에어팡 또 같은 콤보 루트 요렇게 하시면은 안정적으로 고딜링 콤보를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웬풀 컵킥이랑 오플 컵킥도 콤보 시동기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오플 컵킥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적인 루트랑 똑같이 타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플 콤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렇게 오플 히트했을 때와 동일한 콤보 루트를 타주시면 안정적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요렇게 하시면은 고뎀 난이도가 약간 어려움 약간 어려워요. 왜냐면 풀첸이 중간에 섞이기 때문에 선입력이 3번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콤보 안정성이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데셋도 생각보다 더 깊게 넣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주의사항 정도가 있겠네요. 아무튼 기승전 에어팡 칼버트 요 루트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어퍼 콤보 루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루트도 있다 정도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콤보르트들은 사실 별거 없습니다. 그냥 다 어떻게든 이런 식으로 다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승전 에어팡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타이밍 익히는 거를 잘 하셔야 되거든요. 저도 아직 이게 손 익질 않아서 뭐 만들어가고 있기는 한데 안정성 부분에서 굉장히 하이티어인 겁니다. 아 이것도 아 동일해요. 이 콤보를 쓸 때 있어서 주의사항은 시계 방향에서 맞지 않는다는 것. 이게 맞지 않거나 아니면 막타가 맞지 않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요렇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시계 방향에서 콤보가 시작되었을 경우 얘는 콤보 루트가 9콤 루트가 안 된다는 거죠. 기승전 할버트가 안 된다는 점만 유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뭐 딱히 크게 관계 없고요. 그리고 일옵션 콤보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다 동일해요. 루트 자체는 그러니까 기승전 할버트입니다. 기승전 할버트 샤프 콤보에서는 조금 차이가 생길 수 있긴 한데요. 왜냐하면 얘가 시계 방향에서 맞았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식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거 약간 하이테크닉일 수 있긴 한데 익히고 나면은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샤프를 맞춘 다음에 후딜 풀릴 때 시계 방향이신 후 9콤 루트 라기보다는 그냥 안정적인 콤보 루트를 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샤프를 맞춘 다음에 후딜 풀릴 때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는 콤보는 요거입니다. 이상한 콤보. 루트는 다양하게 쓰실 필요 없어요. 사실 제가 연구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베이지표 콤은 여기서 요렇게 조금 뭐 이게 평균치 정도의 벽콤.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는 콤보 루트는 요거 맥스넴 일거요. 그냥 노말시 뭐 슈돌 세번 콤보가 있기는 한데 이런게 있다 정도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콤보가 다시 들어가게 바뀌었습니다. 요런 콤보 루트도 있다는 정도 를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스콜피온기 따라 쏘드, 대시 슈돌, 대시 꽁펀치, 플래싱, 엘켄, 리들, 셋업, 헌팅, 2타까지 한 다음에 레이지 아츠입니다. 오케이,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모두들 바위.